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1원에 조성이 되고 있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경기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전입, 1주택자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 이상 보유 시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이런 규제 가운데 수도권에서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원에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직선 거리 1.5km 이내에 경춘선 ITX 가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ITX를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대, 용산역까지 60분대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가평역에서 내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마성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기 영상에서 보시는 이미지, 평면 설계, 건축 계획, 그리고 분양 일정 등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7층입니다. 건물 동수는 총 4개 동입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전체 세대수는 472세대입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평면 구조는 59타입, 74A타입, 74B타입, 74C타입, 84A타입, 84B타입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좋은 소형 중형대의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 일자, 1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계약 일자 등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마성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정차할 예정인 가평 지역은 GTX-B 노선이 송도, 서울역, 청량리, 마석을 잇는 노선으로 2022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가평터미널, 가평대교 등이 인접해 있고 단지 인근의 경춘로 및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원 IC 진입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가평초등학교, 가평중학교, 가평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반경 1.5km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인 작고을시장이 위치해 있고 관공서 및 은행, 의료시설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가평읍 주거중심지에 조성돼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인근의 한석봉 체육관,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이 500m 내외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비규제 지역으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에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미니 신도시급 청천 상곡 중심의 부평캐슬 더샵 퍼스트는 세대수가 1623세대입니다. 부평캐슬 더샵 퍼스트는 분양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세대수가 1만 3천여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CTOCL의 1단지와 3단지는
분양 일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렸던 GS건설의 판교 벨리자인은 세대수가 아파트는 350세대입니다. 오피스텔은 282실입니다. GS건설의 판교 벨리자이와 CTOC의 부평캐슬 더샤퍼스트의 분양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앞전 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분양이 임박해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번지 1원에 조성이 되고 있는 GS건설이 시공하는 미래자이 더시티 분양 관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자이 더시티의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3층입니다. 전체 동수는 총 11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800세대입니다. 미래자이 더시티의 건축 규모는 공공 분양이 360세대입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293세대입니다. 미래자이 더시티의 분양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